그러면은 이만큼 움직여야 돼요. 그죠? 이만큼.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4 정도 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숫자를 연결하시면 돼요. 대략 맞겠네요. 자,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 한번 해보시고요. 자, 4를 쳐보겠습니다. 그럼 다 주고요. 자, 잘 맞았네요.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9보다는 살짝 앞쪽 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쳐보겠습니다. 회전 다 살리시고요. 그냥 축 하고 넣어주시면 돼요. 자, 요번에 조금 넘어가서 빨간 공부터 맞았지만 이런 공은 빨간 공 맞고도 맞는 방수가 있죠. 자, 이렇게 잘 들어왔네요. 이번 시간에는 회전을 다 주고 치는 되돌아오기, 여러분들 흔히 접시라고 그러죠. 그 되돌아오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전 다 주고 치는 건요, 일단 한계각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냥 10, 20, 30 이렇게 할게요. 여기 35 정도에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0포인트 향해서요. 네, 거의 붙어오죠. 자, 요 테이블마다 여러분들 좀 뻑뻑한 테이블은 36, 7 정도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부드러운 테이블들은 33,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35 근처에서 딱 점수가 정해질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코너 쪽으로 오죠. 그러면은, 아, 이 테이블은 35가 회전을 다 줬을 때 한계각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다음부터는 35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 그러면 요런 형태로, 이렇게 놓을게요. 요런 형태로 있는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할게요. 이렇게. 좀 뒤에서, 이렇게. 자, 요 공을 요렇게 붙어온다 치면 이거는 거의 0으로 읽는 거예요. 0보다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은 사실 뭐한 2, 3 정도 읽으셔도 되고요. 저는 한2 정도 읽어보겠습니다. 2 정도 이렇게. 이렇게 들어올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출발하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읽으세요. 한20 정도 됐죠? 그럼 일단 두 개를 합칩니다. 더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 22가 되죠? 22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아까 회전 다 주고 쳤을 때 35가 맥스였기 때문에 그 35에서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두개 합한 숫자를. 그러면은 35에서 21을 빼면 13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자, 그러면은 저쪽 숫자는 어떻게 되느냐? 요한 칸당 5입니다. 5, 10, 15니까 13이면 한요 정도 되겠네요. 자, 13을 가리키고 내가 여기가 맞는지 보는 거예요. 얼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믿고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샷 너무 세게 치면 어떻게 돼요? 회전 받을 시간이 없죠. 이거는 지금 회전을 다 매겨서 치는 공이기 때문에 회전이 충분히 쿠션에서 받을 수 있게끔 쳐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잘 들어왔네요. 자, 여러분, 이러한 형태의 공을 또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실 때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셔야 돼요. 저기 0에서부터 들어오진 않겠죠? 제가 뭐, 이렇게 여기서 치는 게 아닌데, 그죠? 이렇게 안쪽에서 치는 거기 때문에, 뭐, 10이나 5나 뭐, 대략적으로 요 근처를 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근처에서 이렇게 재시면 돼요. 이렇게 재시면은 한6 정도 될것 같아요. 6 정도. 6이라고 잡고요. 제 공은 대략적으로 한20 되겠네요. 20. 그러면 합이 26이죠.
그러면 35에서 빼겠습니다. 35에서 뺐더니 9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9를 연결해 봤더니 0이 조금뿐이 안 걸렸어요. 그러면 조금 옮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9보다는 살짝 앞쪽 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쳐보겠습니다. 회전 다 살리시고요. 그냥 축 하고 넣어주시면 돼요. 자, 요번에 조금 넘어가서 빨간 공부터 맞았지만 이런 공은 빨간 공 맞고도 맞는 방수가 있죠. 자, 떠 있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렇게 떠 있으면 여러분들 난감하죠? 조금 더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 공도 떠 있고 이 공도 떠 있고,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요렇게 대충은 읽으셔야 되는 거, 0에서 읽으시면 안 되고요. 5나 10에서 읽으셔야 돼요. 자, 내 공 20이죠? 대략적으로 20입니다. 얘 10입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면 5라는 숫자가 나오죠. 35에서 빼니까 두 개 합쳐서 30이니까 5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만큼 움직여야 돼요. 그죠? 이만큼.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4 정도 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숫자를 연결하시면 돼요. 대략 맞겠네요. 자,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 한번 해보시고요. 자, 4를 쳐보겠습니다. 회전 다 주고요. 자, 잘 맞았네요.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공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요거 쿠션에 붙어 있으니까 읽기가 쉽죠? 뭐 코너에서 읽으나 이렇게 읽으나 이렇게 들어오나 이렇게 들어오나 거의 10이에요. 이거는 10이라고 읽고요. 빨간 공 맞아도 되죠. 제 공 숫자가 한 대충 한 15라고 읽겠습니다. 대략적으로 15 정도에서 읽고 조금 나중에 보정을 할게요. 그러면 10이랑 15 더했더니 25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맥스 35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10이라는 숫자 나왔죠? 여기서 10을 연결했더니 내공이 없네요. 그러면 이만큼 옮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자, 그만큼 옮겼으니까 저는 8, 그 정도 되는 지점을 한번 노리고 쳐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내가 너무 부드럽게 치거나 너무 세게 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딱 오는 각도대로 각이 회전량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속도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찾아서 연습해 보시고요.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